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고2 신사고 독서 교과서를 사용하시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갑시다. 오늘은 독서의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배우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다섯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앞에 보이시죠?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감상적, 창의적 읽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사실적 읽기에 대한 것들을 함께 좀 공부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대단한 엿보기를 보시게 되면 페이지 여러분 책이 어디냐면 어디죠? 책이 50페이지인가요? 5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묶어봐요. 자, 글에 드러난 여러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글의 중심 내용, 주제, 구조, 전개 방식, 이 네 가지가 끝입니다. 정보를 바탕으로 이 네 가지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뭐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읽어내는 사실적 읽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 사실적 읽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 네 가지를 파악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요. 가도록 하죠. 사실적 읽기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학습 목표, 방금 말씀드렸죠? 중심 내용 알아야 하고요. 이 중심 내용을 토대로 해서 중심 내용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말인 주제, 그리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전개 방식, 그리고 이 전개 방식과 마지막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이것들 살펴보는 구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사실적 읽기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별로 할 게 많진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사실적 읽기란 뭐뭐뭐뭐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우리가 정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뭘 파악해야 되는데? 중심 내용, 주제, 전개 방식, 구조 파악해야 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글에 드러난 정보를 파악하는 기본적 단계로서 중요한 건 사실적 읽기가 되어야 추론, 비판, 감상, 창의적 읽기라고 한 나머지 4개의 영역이 가능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뭘 읽어야 하냐 이거예요. 글에 나타난 정보를 토대로 해서 두 가지만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러분 책에 52페이지예요.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중심 내용 어떻게 파악할 건데? 핵심어와 중심 문장을 찾아서 얘를 토대로 중심 내용을 찾으면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다 보면 아, 요 말 좀 중요해 보이는데? 아, 요 문장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 두 개를 합치면 중심 내용이 된다는 얘기고요. 더불어서 이 중심 내용과 동일할 수도 있고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다. 그게 바로 말하고자 하는 주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음 넘어가요. 요거는 여러분 책에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둘째, 전개 방식과 구조를 파악하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전개 방식이란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전개 방식을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 넘어가서요. 넘어가자. 어디 갔지? 네. 전개 방식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어, 문장, 문단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요 긴 부분 있죠? 여기가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냥 개괄적인 걸 설명한 거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막 꼼꼼하게 읽어야 될 건 없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개 방식에 뭐가 있는 정도는 좀 알아야죠. 그래서 요거 좀 보죠. 전개 방식을 보게 되면 정의, 분석, 분류, 예시, 유추 이런 것들 따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는 알고 있어야 돼요. 정의란 뭐냐면 뜻을 밝혀서 규정하는 것. 이거의 뜻이 뭐냐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뭔 뜻이야? 이거란 그런 거야. 사랑이란 이런 거야. 사랑을 정의한다고 하죠. 이해하셨나요? 다음 분석이라는 거. 분석은 잘게 쪼개는 거예요. 자동차를 쪼개면 핸들, 다음에 뭐 차체, 아니면 뭐 바퀴, 엔진 이런 걸로 잘게 쪼갤 수가 있죠. 그걸 우리가 분석이에요. 분석은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류라고 하는 건 나누는 게 아니고요. 얘는 정리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자동차를 분류하잖아요. 그럼 핸들과 이렇게 분류하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차들끼리 모아요. 휘발유 사용하는 차들끼리 모아요. 그리고
가스를 사용한 차들끼리 모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묶어놓고 보니까 나눠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분류는 비슷한 것들끼리 유형끼리 묶어놓은 거예요. 묶는 걸 우리는 분류라고 하거든요. 왜 그런 거 우리 하잖아요. 어디 가서 뭘 좀 분류하세요. 그럼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서 종류를 나눠놓으세요 라는 의미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분류는 나눔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나눔처럼 보이지만 묶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다. 그래서 뭐 가스차, 휘발유차, 경유차 이거는 각각의 종류들을 묶어놓았기 때문에 마치 그렇게 나눠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럼 예시는 예를 들은 거고요. 유추는 어려운 개념,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약간 좀 낯선 개념, 생소한 개념이야.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권에 뭐 간신배들이 넘쳐나서 나라가 망할 것 같아. 이게 뭔 얘기지? 그럼 우리 몸을 갖다 쓰는 거예요. 우리 몸에 병균 들어오면 어떻게 돼? 아파. 그 아파갖고 나중에 병 치료 안 하면 어떻게 되지? 크게 아파서 죽을 수도 있어. 맞아. 정치권의 간신배들이 바로 그런 병균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빨리 쳐내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단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옛날 이제 뭐 간신배들 창궐 했을 때 이해가시죠? 그래서 유출한 유사한 상황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별로 안 비슷해 보이는데 요 안에서 속성이 비슷한 거죠. 뭐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뭐 비슷한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유사하다고 추리한 걸 우리는 유추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오늘의 본격적인 뇌 속의 전달자라고 하는 글을 이제부터 보려고 합니다. 자, 제목에서 여러분 먼저 알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자, 뇌 속의 전달자. 뇌가 중요한 거죠. 뇌의 기능이 뭐가 있을까? 이런 기능이 있어요. 수많은 정보를 교환하고요. 감정이나 행동이나 고도의 사고를 관장하는 곳이 뇌라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뇌 속에 전달자가 있다. 그게 뭐냐? 신경 전달 물질.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바로 이러한 기능을 하는 거죠. 신경 세포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책의 54페이지부터 한 4페이지에 걸쳐 이제 긴 글을 읽어 나갈 건데요. 이러한 것들은 시험에 내기 정말 좋은 글이에요. 아마 2학기 때 독서 지문 낼 때 요거는 안 낼 수가 없으실 거예요, 선생님들이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었냐면 단락 번호를 붙여놓으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글마다 포인트 잡아드리고 있죠. 자, 요 네 가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뇌 정보 교환 방식에 대한 의문이 제시가 돼 있어요. 어떻게 정보를 교환하는 거지? 이런 것들. 다음, 신경세포란 말이 있고 연접틈이란 말도 있고 수용체란 말도 있고 이온통로란 말이 본문에 나와요. 이게 뭔 얘기지? 이따 봐요. 그 다음, 신경전달 물질의 정보전달 과정이 써 있어요. 과학 지문은 과정, 원리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기억하세요. 네 번째, 신경전달 물질과 수용체의 결합. 아, 이 두 개가 결합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지? 좀 이따 보면 알아요. 알았죠? 자, 이 네 가지들을 이제 파악해내가는 건데요. 그러면 본문 한번 갈 때, 자, 여러분 글을 안 읽었다면 잠깐 스탑 멈춰두시고 가서 본문 앞에다가 단락번호 붙이시고요. 총 9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1, 2, 3, 4, 5, 6, 7, 8, 9 붙이시고 본문에서 아, 요거 좀 중요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되는 핵심어 네모 쳐보시고 요 문장 좀 중요해 보여 라고 생각되는 거에다가 여러분들이 줄을 쳐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하죠. 1단락입니다. 다 하셨을 거라 믿고 갑니다. 인간의 뇌는 그 무게가 평균 1300-1500g으로 인간의 몸의 몸무게 약 2%밖에 안 돼요. 에게! 그죠? 근데 우리 몸의 산소 소모량과 혈류량이 25와 무게는 2%밖에 안 되는 게 거기에 들어가는 산소양이나 혹은 피의 양이 20%나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뇌 산소 소모량과 혈류량은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 비해 얼마나 많냐면 10배나. 와, 그럼 이거는 이 뇌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이 정도로 뇌는, 우리가 끊어 읽으면 좀 좋아요. 이 정도로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다. 이러면 좀 이해하기 쉽죠. 주름 잡힌 뇌를 펼치면 표면적이 2300제곱센티미터로 신문지 반장 정도의 작은 크기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 장영희 씨의 나와남이라는 소설을 수필을 배웠거든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제각각 다르다를 설명하면서 뭐 얘기했었냐면 뇌에는 주름이 있다. 그 주름이라는 건 각자의 경험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
그래서 경험들이 다 다르니까 그 주름들이 제각각 다르더라. 그러니까 그 다른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 생각으로 죄를 판단할 수 있니? 그 사람 입장에서 판단해야지. 그래서 나를 나로 보지, 아니 남을 남으로 보지 말고, 아니죠, 남을 나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봐라. 뭐 이런 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뇌 몇 밀리미터 정도라도 손상된다면 인생이 바뀌어버려. 이거 뭐냐면, 뇌 손상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파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뇌가 살짝 다치잖아요, 여러분. 그 잠깐 다쳐도 그것 때문에 그 한 3, 4년의 기억을 잃어버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실천 선생님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시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뇌 기능이 심하게 손상된 사람은 마치 식물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인간이라는 말을 쓰는가 보죠.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는 어떻게 수많은 정보를 교신하고 있을까? 이게 바로 아까부터 물어보고 있는, 우리 늘상 얘기하죠. 뭔가를 물어보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화제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정보체계를 상상한다 하더라도 수백억 수천개 되는 이는 이 신경세포가, 별표 신경세포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 뇌의 복잡성 어떻게 따라가? 그러니까 지금 1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두 개죠. 뇌가 얼마나 중요한지, 뇌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잡아볼 수 있습니다. 뇌의 중요성과 복잡성이라고 적어놓을 수 있을 거예요. 잠깐 적고 넘어가시면 돼요. 2단락 가죠. 한 개의 신경세포는 수천 수만 개의 신경세포와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가 되어 있네요. 뭔 얘기냐면 신경세포끼리 연결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정보 교신을 담당하고 있는 주역이 바로, 아,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되는 이 신경전달 물질이 정보 교신을 담당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겠네요. 요게 얘예요. 그죠? 자, 그리고 20세기의 가장 획기적인 발견 중 하나인데,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는 세포질이, 뭔 얘기냐면 신경세포가 있으면 요 사이사이에 세포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 있는 정보가 이렇게 이동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언제적 생각이냐면 20세기, 그치?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정보 전달 방식에 관한 얘기였던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런데 현미경으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여기가 연결된 게 아니라 오히려 뭔가 틈이 있네? 일정한 틈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틈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순간 생각이 든 거예요. 여기서 일로 정보를 넘기려면 끊어졌는데 어떻게 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끊어졌는데 어떻게 가냐면, 그러면 얘가 가려면 요 사이에 뭔가 매개하는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매개의 물질이 필요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얘네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물질이 사실로 증명이 되었대요. 이달락의 주제는 아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세기에 밝혀진 이 틈과 매개 물질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뭐가 나올지 예상이 되죠. 그 매개 물질이 뭔가를 설명할 텐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얘가 매개 물질이잖아요. 그럼 조금 생각이 트인 사람이라면 이거 그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3달러 가보죠. 1921년 방금 우리가 밝혔다며요. 그 밝힌 걸 실험을 통해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네요. 오토 레비라는 닥터, 박사가 미주신경이 붙어있는 개구리 심장, 미주신경을 제거한 개구리 심장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링거에게 서로 통하게 연결하고 미주신경을 자극하자 심장의 박동이 느려졌대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요렇게 하나 놓고 요렇게 하나 놓은 다음에 여기는 미주신경을 그대로 두고 얘는 미주신경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 사이를 요렇게 링거에게 통하도록 이렇게 놔둔 거예요. 자, 그럴 때 미주신경 얘를 뿅 하고 툭툭툭툭 쳤어요. 자극하자 미주신경 자극하면 심장의 박동이 느려지나 봐요. 아, 신경을 자극하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구나. 이건 이해했어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미주신경이 없는 두 번째 개구리. 얘 있잖아, 얘. 얘 심장도 느려지는 거예요, 박동희. 뭐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미주신경 있는 애를 건드렸는데 두근두근, 두근두근 한 애가 두근, 두근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저기 있는 애도 갑자기 따라서 나도 두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결론을 맺어본 거죠. 뭐냐? 내려와요.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이 신경의 말단에서 뭔가가 방출이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를 건드니까 여기서 뭔가가 평 하고 튀어나와서 얘가 이렇게 쪼르르르 나와서 얘한테 건드려갖고 뭔가가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본 거예요. 그럼 이 물질이 앞에서 말했던 그 매개 물질이지 않을까?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의 존재를 처음으로 증명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경전달 물질은 미주신경 물질이 왜 미주신경에 나왔습니까?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게 이름이 아세틸콜린이라는 거를 밝혀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경, 그러니까 신경전달 물질이 얘밖에 없냐? 아니, 40 종류 넘대. 엄청 많은 거네요. 그죠? 자, 3달 주제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오토레비 박사의 실험을 통해서 신경전달 물질의 존재를 증명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런데 다음 넘어가 보면 이걸 볼 수 있어요. 4번 단락이에요. 자, 별표요. 4번 단락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 지문을 낸다면 4번 단락을 낼 수밖에 없어요. 자, 왜인지 보죠. 신경섬유 말단부에 조그만 주머니인 소포체가 있는데 여기에 신경전달 물질이 들어있대요. 아, 중요한 부분이네요. 신경정보가 신경섬유막을 통해서 말단부로 전파가 되면 화살표를 잘 그어요. 화살표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요. 신경정보라는 것이 신경섬유막을 타고 말단부에 전파가 되면 이 말단부에 주머니가 하나 있잖아요. 말단부의 주머니, 이 주머니 뭐예요? 주머니인 소포체. 얘가 소포체가 되는 거죠. 오! 아까 소포체 안에 뭐 들어있었는데? 신경전달물질. 이 소포체가 신경세포막과 결합을 하게 되어있는 거죠. 아, 결합을 해? 그러면 신경전달물질이 연접틈으로 방출이... 아, 이 소포체 주머니가 신경세포막과 결합을 하면 이 주머니가 팡! 터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신경전달물질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걔가 평! 하고 밖으로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만나면 이렇게 해서 방출되는 신경전달물질이 생기는 거구나. 그리고 이 물질이 흘러서 다음 신경세포막에 다다르게 되면 이 결과 특수한 구조와 결합을 한대요. 세포막에 특수한 구조가 있나 보죠? 그러면 정보가 전달되는 역할을 하게 된대요. 와, 결국 우리가 정보 전달 과정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4단락은 정보 전달 과정에 써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의 신경 정보가 삐리리 와서 말단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말단부에 올 때에는 신경 섬유막이라는 것을 통해 오게 되겠죠. 말단부에 왔더니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말단부에 주머니 하나가 있죠. 그 주머니는 소포체라는 주머니였어. 소포체라는 주머니가 뭐와 결합을 하냐면 신경세포막이라는 것과 결합을 해요. 그러면 이 두 개가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순간 이 소포체에서 뭐가 튀어나오냐면 신경전달물질이라는 게 방출이 되는 겁니다. 얘가 빵 터져왔고요. 그 순간 이 신경전달물질이 어디를 가냐면 다음 신경세포막, 또 다른 신경세포막과 빅 더해진다 봅시다. 다른 신경세포막과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신경세포막 안에 있는 특수한 구조, 근데 얘는 받아들인다, 우리가 수용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름을 수용체라고 한대요. 그래서 요 신경세포막 안에 들어있는 수용체라는 것과 결합을 하게 되고 이 결합하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이를 내려와서 정보가 전달된다라고 설명하는 거래요. 결국 말하고 싶은 건, 화살표 좀 지워볼게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딱 두 개만 적으면 돼요.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는 거야? 정보가 전달되려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거하고 수용체라고 하는 게 결합되면 정보가 전달되는 거야. 끝났죠. 그리고 이때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건 어디 들어있냐면, 아이고, 소포체라는 거 안에 들어있어. 그리고 수용체라는 건 어디 들어있냐면 얘는 신경 세포막 안에 들어있어. 여기 신경 세포막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 세포막에 있는 특수한 구조라 얘기했으니까, 그죠? 그럴 때 이 수용체는 여기 보니까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대. 그럼 얘는 단백질 분자로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앞에서 신경 전달 물질은 화학 물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얘는 화학 분자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화학 분자와 단백질 분자의 결합을 통해 정보가 전달되는구나. 그럼 주제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신경 전달 물질이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 쓰여 있다.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그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있는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지우는 거죠. 그래서 A 이렇게 주고 뭐 여기를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B. 그래서 A와 B에 대한 설명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제 비문학은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다섯 번째 가볼까요? 비유하자면 신경전달 물질, 또다시 신경전달 물질 얘기를 하네. 그러면 이 4달락과 5달락은 같은 거 얘기하나 봐요. 왜냐하면 우리 방금 4달락에서 뭐 얘기했죠? 신경전달 물질과 수용체의 결합이 정보 전달한다 얘기했었죠. 한 번 더 설명하는 것 같아요. 신경전달 물질은 열쇠다. 수용체는 열쇠 구멍이다. 그 다음에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열쇠가 수용체라고 하는 열쇠 구멍에 맞게 결합을 하면 다음 신경세포막에 있는 대문이 쫙 열려서 정보가 전달된다. 그러니까 얘와 얘가 만나면 정보 전달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신경세포막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안에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는 거죠. 요 수용체가 열쇠구멍. 근데 저기서 신경전달 물질이 이렇게 와요. 와서 여기에 꼭 껴요. 그러면 이 열쇠를 짠 하고 열게 되는 거죠. 열어! 열려!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짠 하고 열면서 정보가 쏙 들어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각각의 신경전달 물질들은 각자 특유의 수용체 분자하고만 결합한다. 특징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아이고, 잠깐만요, 여러분. 안 돼! 얘가 풀어지려고 했어요. 자, 뭐냐면, 왜 안 열리죠, 여러분, 이게? 신경 전달 물질하고, 그 다음에 이 수용체, 얘네들의 특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무거나 결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특정한 애들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 아이는 기억과만 결합한다든가, 2번 아이는 미음과만 결합을 하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결합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애들하고만 결합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신경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화학 분자. 아까 얘기했던 거네. 이 화학 분자와 수용체라고 하는 특수 단백질 분자의 상호 결합으로 고도의 정신 기능에서부터 행동 감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죠. 화학 분자인 신경 전달 물질과 단백질 분자인 수용체가 결합하게 되면 정보 전달돼요 라는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에 결합한 그 기능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정보 전달 기능이요. 되셨나요? 자, 5달락까지 얘기했어요. 6달락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세포막에 있는 수용체 단백질. 아, 계속 얘기하네.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반복하네. 근데 좀 달라요. 좀 전에는 신경 전달 물질과 소포체가 결합하게 되면, 수용체가 결합하게 되면 정보가 전달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연접틈, 아까 그 틈에서 신경세포로 이온이 들어올 수 있는, 와, 신기한 거네. 이온 통로라는 게 생긴대요. 새로운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때 이온은 원자나 분자가 전기를 띄고 있는 거. 아, 그러면 이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가 만나면 정보가 전달된다고 했었는데 그와 함께 또 뭐도 있냐면 전기도 흐르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죠. 자, 전기가 흘러요. 왜? 이온은 전기를 띄고 있으니까. 양의 전기를 띄고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닌가? 양의 전기니까 양이온, 음의 전기니까 음이온, 뭐 당연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온 통로가 열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나 봐요. 수용체 자신이 이온 통로가 되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가 결합을 해요. 그러면 이 수용체가 여기 결합했는데 야 그럼 내가 통로가 되어줄 테니 이온아 들어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와 컴온 이온.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요. 수용체 옆에 있는 이온 통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용체가 이렇게 있고 이 옆에 이온 통로가 하나 있나 봐요. 이 통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두 개 신경 전달 물질과 내가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얘를 활성화시키게 되나 봐요. 활성화시키는 건지 활성화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활성화되면 이제 이온이 막 들어올 수가 있는 거겠죠. 어쨌든 이 두 가지 중에 방법에 따라서 이온 통로가 열리게 되면 나트륨 이온이나 칼슘 이온 같은 양이온, 그러니까 얘네는 플러스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 염소 이온과 같은 음이온, 얘는 마이너스라는 얘기네요. 신경세포로 들어오시게 된다. 아, 이온이라는 게 어느 하나만 들어오는 건 아닌가 봐요. 양도 들어오고 음도 들어오고. 다만 주의할 건 양이온이란 말 대신에 나트륨이나 칼슘이라는 이온을 말을 집어넣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뭔 얘기냐면 칼슘 이온이 들어와서 양 이온을, 그러니까 양 전하를 형성할 수 있겠군. 이건 맞다고 봐야 되겠죠. 왜? 칼슘은 플러스니까요. 됐나요? 6달러 기준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온 통로가 열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죠? 이를 통해서 통과되는 이온들이 뭐 있죠? 나트륨, 칼슘, 염소까지 있었네요. 7달러 갑니다. 평상시 신경세포는 음전하, 또 계속해서 전하 얘기네요. 그렇다면 6달러과 7달러는 같은 얘기로 묶일 수 있겠어요. 우리 구조 얘기할 때 다 할 거예요. 평상시 신경세포는 음전하를 띄고 있는데 나트륨이나 칼슘이 들어오면 얘는 플러스에 매할까요? 그죠? 얘 플러스, 얘도 플러스. 그러니까 양전하를 띄게 되겠고 양전하를 띄면 흥분을 하게 된다. 그렇구나. 염소는 마이너스라 했는데 음이온이 들어오게 되면 음전하가 되고 음전하는 억제되는구나. 그렇구나. 되게 쉽죠? 양전하 플러스 에너지가 더해지면 신나요. 우! 막 뛰어. 흥분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마이너스 나를 처지게 만들어. 음침하게 만들어요. 나를 음울하게 만들고요. 날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이 가라앉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랬을 때 신경세포를 흥분시키는 신경전달 물질 따로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까 그 양이온, 음이온도 있었는데 신경세포를 흥분시키는 신경전달 물질도 있나봐요. 그게 글루탐산. 그럼 얘는 양전하랑 통해야겠네요. 그 다음 흥분을 억제하는 신경물질은 감마니까 얘는 음전하랑 통해야겠네요. 그죠? 연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보면 신경전달 물질이 뭐하는 건지 아니? 신경의 전기를 흐르게 하는 여닫개 역할. 얘가 있으면 열 수도 있고 닫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7달러 기준은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양이온과 음이온이 들어온 신경세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흥분이 일어나기도 하고 흥분이 절제되기도 한다. 이런 거 얘기한다 볼 수 있겠네요. 됐나요? 8입니다. 그러나 신경전달 물질만 가지고는 온전하게 여닫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오? 그러나니까 새로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신경전달 물질만 가지고는 온전하게 이렇게 못한데 그럼 뭐가 다른 게 또 있었냐 보죠.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신경전달 물질과 수용체가 섞일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용체가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용체가 적절하게 전달되지 아니 그 기능 못하면 신경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따라서 신경전달 물질과 수용체가 합쳐져야 온전한 여닫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보여주는 건 신경전달 체계에서 수용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닫개의 비유는 이해를 돕기 위함이고 실제는 되게 복잡하대요. 어떻게? 신경전달 물질이 종류가 많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랑 결합하는지를 다 밝히려면 되게 복잡하다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또 하나요. 또한 재미있는 점은 방출되는 신경전달 물질의 양이 어떤 이유로 줄어들면 신경물질의 양이 줄어들면 수용체는 증가하고 신경전달 물질이 많아지면 수용체는 줄어든다. 그럼 이 둘의 관계는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반비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반비례. 이런 거 여러분 중요해요. 왜냐하면 비례 반비례는 시험에 잘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신경전달 물질이 증가하면 수용체 양도 증가하겠군.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가장 쉬운 예지만요. 자, 그럼 쉽게 비유하자면 8개 자동수리 기능이래요. 이게 왜 자동수리지? 밑에 보면
기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항상 자동 수리를 한다는 게 뭔 얘기냐면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경 연달 물질이 50 그리고 수용체가 50 그래서 100을 유지해야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신경 전달 물질이 70이 됐다. 그러면 수용체가 30이 돼야 합해서 100 유지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70 늘어났는데 얘도 70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70 됐더니 수용체 70 됐다. 그러면 140이 돼버리잖아요. 넘쳐버리는 거죠.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 결과 밑에 신경정신질환이 발생한다. 이렇게 물어보네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주제는 이렇게 됩니다. 뇌의 기능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되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 구달락이에요. 다 왔네요. 갑시다. 어떻게 보면 신경전달 물질은 인간활동의 최고 주체이자 인류문화 창조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거에 의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주체들, 인류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신경전달 물질 체계가 보통 사람들의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연구하는 게 중요하대요. 왜? 그들의 사상과 행동의 원인을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참 다르겠죠. 그래서 고도의 정신기능, 감정, 운동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경물질이 필요한지 아직은 모른대요. 그러니까 요건 지금 뭐냐면 신경 전달 물질 연구의 현재, 그러니까 현 주소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과학이 점점 발달함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많은 신경전달 물질들이 끊임없이 발견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한 것들. 또 하나, 이 신경전달 물질들의 체계와 특성을 밝혀나감으로써 인간 정신세계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들은 앞으로 향후 이 연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 향후 연구 전망에 관한 것하고 마지막으로 예상 결과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주제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신경 전달 물질 체계에 대한 연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자, 잘 됐죠? 자, 그렇다면 이 작품을 이제 우리가 구조화 시킬 거예요. 요렇게요. 자, 이 글을 구조도로 그려본다면 어떻게 되어 있냐? 되게 쉬워요. 간단한데요. 한번 그려보죠. 요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이 글의 구조도는 첫 번째, 뇌가 중요해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2번에서 뭐 얘기했었냐면 신경세포, 신경세포 사이에 세포질인 줄 알았더니 비어있대? 틈이 있대? 그럼 어떻게 전달하는 거지? 뭔가 매개물질 있나? 궁금했었고 실험 통해서 증명했고, 그치? 2, 3은 같이 가는 거죠. 그럴 때 두 개가 결합 어떻게 하는데 그 두 개가 결합해서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과정을 보여줬죠, 4번에서. 그 과정은 마치 뭐랑 똑같냐면 열쇠와 열쇠구멍 같다라고 한 번 더 설명했으니까 두 개 같이 가겠죠. 그리고 두 개가 만나서 단순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전기도 흐르게 하던데 이온 얘기했죠. 그 이온 얘기하면서 흥분한 얘기까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게 막 뭐 역할했다. 근데 중요한 건 신경전달 물질만 중요하니? 아니, 수용체도 중요한데? 라고 얘기해 8단이. 마지막에 어떠한 전망이 있는지가 9번. 이해하셨죠? 자, 구조도 그려본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이것만은 꼭꼭꼭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설명문이고요. 제목이 될 수 있는 소재. 신경전달 물질.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다음, 신경전달 물질의 발견과 신경세포 간의 정보 전달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겠고요. 구조를 보면 이 물질이 발견된 것도 써있고 이 물질의 정보 전달 과정 써있고 물질의 역할도 써있고 물질 체계 전망까지 써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써있다는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그게 어렵지 않겠네요. 되셨나요? 자, 이제 여러분 유토대회에서 우리 뒤에 학습활동 한번 가봐야겠죠? 갑시다. 학습활동이에요. 이 작품에서, 이 글에서 신경세포, 신경전달물질, 수용체, 이온통로 이러한 글자들이 중요한 핵심어란 얘기예요. 우리 핵심어와 중심 문장을 합치면 중심 내용이 된다고 얘기했고 그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게 사실적 읽기라면서요. 그래서 핵심어에 대한 정보를 한번 모아보자라는 거죠. 선생님이 한번 모아봤어요.
한 개의 신경세포가 여러 신경세포와 정보를 교환하더라. 그리고 신경세포 사이에는 틈도 있던데 평상시에는 음전화 상태인 신경세포가 양이온이 들어오면 양전화 상태가 되더라. 그리고 양전화 상태가 되면 세포가 흥분해요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신경 전달 물질은 여기 써있는 그대로고요. 수용체는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세포막에 존재하는 특수한 구조가 수용체다. 정보를 수용하는 물질, 그래서 수용체. 그 다음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신경 전달 물질 종류에 따라 맞는 수용체가 다 다르더라. 아까 특징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온통로 뭐였죠?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가 만나서 생기는 것. 신경 전달 물질이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할 때 그 틈에서 신경세포로 이온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린 길. 이온통로. 다 설명했던 것들이에요. 되셨나요? 2번 가죠. 요거는 우리 앞에 보면 중요도 평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문장들마다 중요도를 숫자로 매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매겨보죠. 이건 2문단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였지? 요거죠. 정보교실을 담당하고 있는 주역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제일 중요한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개의 신경세포는 수천 수만 개의 신경세포와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중요한 정도. 그리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의 발견은 20세기에 가장 획기적인 발견이었어. 아 그래? 이 정도? 다음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거라 생각했었어. 뭐 얘보단 좀 중요해 보이네요. 그죠? 이해가시나요? 아닌가? 아니네. 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 그럼 얘는 3이 아니다. 그치? 그럼 얘는? 1이 돼야겠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신경전달 물질의 존재가 중요한 건데 얘는 세포질에 대한 얘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1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러나 발견했어. 발견했으니까 얘는 좀 중요한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에 따라서 이런 것이 증명이 되었어. 그러니까 얘는 얘 아니면 얘 정도였을 텐데 교과서 지도서에서는 3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뭐 정확하게 딱 찍을 수는 없어요. 다만 얘랑 얘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과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 것들은 찍어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한번 중심 내용을 적어봤어요. 선생님이 한번 적어봤어요. 이렇게 신경세포 사이에는 일정한 틈이 있고 신경전달 물질은 그 틈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네 개 물질이라는 것이 20세기에 발견되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인 겁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단락별로 주제를 한번 잡아보기도 하죠. 중심 내용을 한번 적어봐달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 적어봤어요. 이렇게 해서요. 디디딕. 20세기에 밝혀진 신경세포 사이의 틈과 매개물질인 신경전달 물질을 2단락에서 얘기했었고요. 3단락은 박사가 실험했고요. 4단락은 신경전달 물질이 정보 전달 과정에 대한 걸 설명했었죠. 어떻게? 틈으로 방출된 신경전달 물질과 수용체가 결합하면 되더라. 얘기했었고요. 5단락에서는 이 신경전달 물질과 수용체가 상호 결합하는 기능이 있더라 라고 설명했고요. 60달러에서는 음이온, 양이온, 전기흐른 얘기, 이온 통로 얘기했었죠. 8번째는 항성성 유지. 앞에다 얘기했던 거고요. 마지막 9번째는 전망과 의리라는 것들은 뭐 말 하나 많이 입 아파요. 되셨나요? 자, 요걸 토대로 해서 잘 보시면 2, 3달러는 같은 얘기예요. 그죠? 틈과 매개물질 얘기. 다음 4와 5도 같은 얘기. 그렇게 본다면, 보세요. 2에서 8문단의 단계를 구조시켜보래요. 그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2와 3은 같이 묶어요. 그리고 4와 5도 함께 묶어요. 그리고 6, 7은 같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8은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렇게 묶으시면 하나의 구조도가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1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9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1에서 9까지 결론을 내릴 때 두 개씩 짝을 이루고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겠네요. 되셨나요? 자, 이걸 토대로 해서 3번. 사내 활동을 바탕으로 이 글의 주제를 써봐라 라고 했거든요. 주제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써봤습니다. 신경전달 물질의 발견과 신경세포 간의 정보 전달 과정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뇌는 신경세포 통해 수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건 오토레비 박사의 실험에서 신경전달 물질의 존재를 증명하면서부터고요. 신경은 말단부의 소포체에 저장되어 있던 신경전달 물질이 자극을 받으면 틈으로 방출되게 되고 그 결과 특정한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이온 통로를 열게 되더라.
그 통로통에 이온 물질들이 들어와서 사고나 행동이나 감정 등을 결정해주게 되고 그 결과 신경전달 물질에 대한 연구가 발전해서 앞으로 인간 정신 세계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정리를 한 거니까요. 교사형 지도서에 있는 답을 한번 가져와서 필요한 것만 좀 이게 줄을 좀 쳐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정답은 없겠죠. 비슷하게만 내용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있어요. 얘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60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글이 하나 들어있어요. 통증에 관한 거거든요, 통증. 여러분 그거 아세요? 통증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 저번에 드라마에 그런 거 있던 것 같아요. 통증을 느끼, 무통.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 그게, 비밀의 숲인가? 아닌가?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이 되게 무서워져요. 왜냐면, 내 팔이 잘라졌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팔이 잘라진지 모르잖아요. 어디가 다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은 되게 아프고 되게 무서운 것이지만, 통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고, 살아있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단락번호 붙여봐요. 1, 2, 3, 4, 5, 6, 7까지 아마 있을 거예요. 글을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죠. 자, 군인들은 전쟁터로 나갈 때 뭘 소지하냐면 진통제를 소지한대요. 그쵸? 아픈 걸 견뎌내야 되니까. 진통제를 소지하는데 군인들한테 제일 소중한 것들은 뭐냐면 상처 치료보다 통증 감소가 그러니까 좀 참아낼 수 있어도 그냥 싸울 수 있으니까 이게 중요하고 왜냐면 통증 때문에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서 죽는 게 아니라 통증. 아, 그럼 이게 진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통증의 위험성. 통증의 치명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통증이 그럼 나쁜 건가? 아, 그렇진 않다는 거죠. 통증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사실 모든 통증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배가 아프다는 것들은 위장기관이 혹은 다리가 아프다는 것들은 다리가 쉬고 싶다는 몸에 뭔가 우리한테 신호를 주는 거라는 얘기죠. 따라서 밑줄 친 부분 있죠? 선생님 밑줄 친 부분만 여러분들 형광펜으로 칠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제일 중요한 중심 문장이거든요. 통증이 없다면 우리는 아픈 부위를 깨닫지 못하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거나 질병에 걸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얘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통증이라는 게 뭐하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단락의 주제는 이렇게 통증의 필요성이라고 적을 수 있는 거예요. 통증은 필요한 거란 얘기예요. 통증이 무섭긴 하지만 쇼크로 사망할 수 있을 만큼 치명적으로 위험한 거지만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요. 통증은 곳곳에 분포한 통점이 여러분 줄 쳐요. 통점이란 말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 통점이 자극을 받아서 통각신경을 통해 뇌로 통증 신호를 전달할 때 느끼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중요한 말들 좀 보이죠? 통증은 통점이 통각신경을 통해 뇌로 통증 신호를 전달할 때 느끼는 거. 그래서 지금 밑줄 친 부분이 제일 중요한 중심 문장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밑줄 친 부분이 뭐냐면 통증을 느끼는 과정이 쓰여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때 통점을 구성하는 세포의 세포막에는 통로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네요. 통로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이 있는데 이 통로를 통해 세포의 안과 밖으로 여러 물질들이 오가면서 세포 사이에 다양한 신호를 전달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의 주제는 이 통증의 신호 전달 과정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3단락이요. 인체의 부위가 손상되면 칼륨 이온, 세르토닌, 세로토닌, 히스타민 등의 통각 유발 물질. 새로운 개념 나왔네. 메모 칩시다. 통각 유발 물질이라는 게 있나 본데요. 이 유발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통로를 통해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비로소 세포는 통증 신호를 인식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묶게 되면 세포가 뭘 인식하는 거죠? 여기는 세포가 통증 신호를 인식하는 과정이 쓰여 있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통증을 느끼는 과정. 여기는 통증 신호를 인식하는 과정. 그래서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통로가 뭐냐면 캡사이신.
보기만 해도 엄청 매워 보이는데, 그죠? 캡사이신 통로가 있다. 이 외에도 통증의 종류별로 다른 통로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 단락의 주제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통증 종류별로 다른 전달 통로라는 것이 존재한다. 라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단락 이해하셨나요? 갑시다. 4단락이에요. 통점의 세포에서 인식한 통증 신호는, 우리 아까 통점에서, 아까 뭐였지? 앞에 생각 안 나죠? 통점이 자극받아서 통각신경을 통해 통증 신호를 준다 했잖아요. 이 통증 신호는 통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얘예요. 그렇죠? 통각신경이 있어야 전달되는 거니까. 전달된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통각신경이 다른 감각신경에 비해 매우 가늘다. 얘가 포인트. 그리고 신호를 느리게 전달한다. 아, 통각신경이 가늘어서 신호를 느리게 전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통각신경이 가는 이유가 아니지. 통각신경의 특징이 써 있는 거지. 통각신경의 특징이 써 있는 거지. 가늘어서 신호를 느리게 전달한다는 거니까.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몸 길이가 30m인 흰 진수염이 엄청 크죠. 얘는 꼬리에 통증이 생기면 1분 후에 아픔을 신호를 느리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정 모르고 밟았을 때 앞정이 박혀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서야 아! 아픔을 느낀대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통각신경이 다른 거에 비해서 가늘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실 4단락 기준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보를 느리게 전달하는 통각신경. 왜? 가늘어서. 오케이? 자, 5단락 가볼까요? 통각신경이 다른 감각에 비해 가는 이유는 더 많이 배치되기 위해서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주제가 뭐냐면 요거네요. 통각신경이 가는 이유가 써있는 거죠. 왜 가는데? 더 많이 배치되려고. 그럼 이제 궁금해야 돼. 왜 더 많이 배치되어야 돼? 통점이 약 200개 정도 있는데 통각신경이 굵다면 이렇게 많은 수의 통증이 배치될 수 없대요. 아, 그러니까 통각이 굵잖아?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수가 한정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가늘어야 많이 배치될 수 있대요. 그럼 많이 배치되는 게 뭐가 좋을까? 이렇게 많이 배치돼야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큰 게 하나가 이제 들어와 있다 그러면 아! 아파! 그러면 여기가 아픈가? 여기가 아픈가? 여기가 아픈가? 여기가 아픈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게 막 들어와 있으면 아! 그러면 세부서 도대체 몇 번이 아파? 200번 중에 197번이 아파!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빽빽히 배치가 되어 있어야, 그래서 요거는 빽빽한 배치의 이유가 써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장기관에는 통점이 1제곱센티미터당 4개에 불과하대요. 아, 그러니까 내장기관에는 이 통점이라는 게 많이 없나 봐요. 그래서 내장기관은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폐암과 간암이라는 게 늦게 발견된다는 그런 거라는 거죠. 아, 되게 과학적이네요. 그쵸? 주제는 통각신경이 느리고 빽빽한 분포의 이유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 아픈 부위를 알기 위해서. 자, 6단락 가죠. 통각신경이 느린 속도는 촉각신경이 보완한대. 그럼 너무 느리면 안 좋은 거 아닌가? 아프면 바로 아파야 되는데 이렇게 느린 게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촉각신경이라는 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겠네요. 그렇죠. 촉각신경이 보완을 해준대요. 그래서 통증이 일어날 때 대부분 촉각도 함께 오기 마련인데, 예를 들면 경험을 통해서 촉각에 반응해서 통각의 느린 속도를 보완한대요. 자, 뾰족한 것에 닿았을 때 반사적으로 손을 뗀다라는 거. 그러니까 만졌을 때 차가운 그런 느낌. 이렇게 뜬다라는 거. 이게 아파서 떼는 게 아니라 만진 것 때문에 뗀다라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등 뒤에 누가 이렇게 건드리면 휙 돌아보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건드렸을 때 통각이 뭔가 통증을 느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건드리면 촉각 때문에 먼저 느껴보게 되는 거니까. 위험을 잡아주는 것. 그래서 이 6달러 기준에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통각신경의 느린 속도를 보완하는 촉각신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7달락. 통증은 우리 몸이 주는 좋은 경고 신호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재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 아프다고 마냥 싫어하면 일반은 아닌 것 같다. 통증에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의 몸을 더 소중히 하는 것은 어떨까 라고 얘기하면서 7달락의 주제를 설명하고 있네요. 됐죠?
상처가 아니라 통증 때문에 죽는다. 그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 같고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61페이지에 마무리 정리만 할 것 같아요. 61페이지에 1번 문제 보니까 거기에 뭐 단어, 구절, 문장은 이미 다 표시했어요. 그죠? 2번만 정리합시다. 자, 1문단은 통증은 아픈 부위를 깨닫게 해주는 몸의 신호다라고 설명했고요. 그 2문단은요. 통증은 통점의 자극으로 인해, 아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통증은 통점의 자극으로 인해 통각신경을 통해서 통증 신호를 전달한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통증. 다음 3단락의 주제는요. 통각 유발 물질이 이 통로를 통해서 인식을 하는데 이 통로는 되게 다른 통로들이 존재한다. 종류별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 잘 보이고 있죠? 다음 3단이에요. 통각신경은 가늘다. 그래서 정보를 느리게 전달하더라. 근데 5문단에서 왜 가는지 알아? 정확한 통증 부위의 전달을 위해서 통점에 빽빽하게 배치되기 위해 가는 거야 라고 설명했던 거고 6문단은 통각신경의 느낌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신 촉각신경이 그 느린 것들 다 보완해주더라 라고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문단 내용만의 관계인데요. 정리해봐요. 이 내용 속에 통증의 필요성을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1단락이에요. 통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했었으니까. 그런데 요 다음에 했던 얘기 뭐였냐면 통증이 전달되는 과정일 수 있었어요. 요거는 2문단과 3문단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얘기는 뭐였냐면 이 통증이 전달될 때 통증 전달 시에 여기 펜이 안 나오지? 잠깐만 여러분. 통증 전달 시에 중요 역할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했어요. 통증이 전달될 때 잠깐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중요 역할을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 부분들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 들어있던 거예요. 네 번째 들어있던 거 뭐였냐면 통각신경에 관한 얘기가 있었고요. 다섯 번째에서는 통점에 관한 얘기가 있었고요. 여섯 번째는 뭔가를 보완하는 촉각신경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맨 끝에서 이 통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라고 중요성에 대한 거를 마지막 7단락에서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다 정리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토대로 해서 주제만 적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죠. 갑시다. 자, 통증은 더 큰 상처를 예방하거나 심각한 질병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우리 몸의 경고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게 바로 이들의 주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긴 시간에 걸쳐서 지금 정리를 다 했는데요. 대략 1시간까지 정도 한 것 같아요. 끝! 여기까지요. 가자.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요 사실적 읽기에 대한 과학지문과 뒤쪽에 있는 과학지문 하나 더 같이 봤거든요. 선생님이 이미 수업 시간에 설명을 다 했던 것들이긴 한데 한 번 더 마무리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했던 거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글을 잘 담아내고 구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은 추론적 읽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